육군 특수전학교의 사격훈련 체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양한 전투 상황을 가정해 실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기간도 대폭 늘렸는데요. 초급 리더 과정, 신임 특전요원들의 전투 사격 현장을 조다니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특수전학교의 전투 사격 훈련장. 네. 교관의 신호와 함께 특전요원의 사격이 시작됩니다. 기동간 사격부터 지형 지물을 활용한 장애물 사격, 좌우수 전환 사격과 권총 사격까지. 훈련간 사수를 불편하게 했던 탄피 바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육군 특수전학교 초급 리더 과정의 전투 사격 종합 숙달 훈련 현장입니다. 초급 리더 교육생들이 그동안 숙달해온 다양한 전투 사격수를 종합적으로 숙달하기 위한 사격 훈련입니다. 다양한 전장 상황 속에서 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체계의 개편으로 새로워진 특수전학교의 전투사격은 상황별 기능고장 처치와 사격 자세, 사격 방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사격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총기의 기능고장. 5.56mm 모의탄을 실탄과 섞어 장전해 다양한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무작위로 장전되는 이 모의탄은 총기의 기능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모의탄을 통해 전투사격간 기능고장 처치를 한 번 더 숙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수의 시야가 좁아지는 상황을 가정한 터널 비전 사격도 큰 특징. 이와 같은 사격 훈련을 바탕으로 기존 6주 과정에서 10주 과정으로 교육 기간을 대폭 늘려 곧장 임무 수행이 가능한 특전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동 간의 사격 혹은 팀 단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마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육 훈련 체계와 함께 진정한 특전사로 거듭나고 있는 초급 리더 과정의 신임 특전 요원들. 최정예 특전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혁신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수전학교 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강하고 더 실전적인 교육을 통해 한 차원 더 수준 높은 특전사를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